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오늘은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수익화가 잘 되지 않을 때 같이 할수 있는 부업으로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보고자 해요. 쿠팡 파트너스로 거기를 회원가입을 하셔서 이제 그걸로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오늘은 그 영상에 대해서 찍을 거거든요. 저와 함께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쉽거든요. 같이 하셔서 쿠팡 파트너스로 인해서 또 거기서 수익화를 냈으면 좋겠어요. 제 네이버 창에다가 쿠팡 파트너스를 쳐볼게요. 파트너스. 여기서 생소하시겠지만 제휴 마케팅을 눌러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회원가입이 있죠? 바로 회원가입을 누릅니다. 회원 정보에서 비밀번호, 이메일, 이제, 현재 이메일 가입되고 있는 비밀번호를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저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관에 동의를 합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고요. 추천인 코드가 있으면 하고요. 추천인 코드가 없으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는 추천인 코드가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웹사이트 목록 있죠? 여기 유튜브의 주소를 이제 추가하기로 누르면 돼요. 그래서 유튜브 제 주소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주소거든요. 이 유튜브 주소를 복사를 해서요. 파트너스 사이트 앱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추가가 완료됐죠? 그리고 여기서 모바일 앱 목록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스크린샷은 가입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보는데요. 스크린샷 예시 한번 볼까요? 이제 이게 꼭 중요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먼저 가입을 한 다음에 확인했다고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쿠팡 파트너스 아이디는 이렇게 뭐뭐뭐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로 링크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확인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결제 정보 입력량은 대급 지급 조건을 갖춘 회원 해안에 매월 15일에 활성화됩니다. 대금 지급 조건은 최종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직전 월까지의 누계 수익이 1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라고 나오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확인했다고 확인을 누릅니다. 사칭 유의하기도 나오네요. 그럼 이제 해서 이제 링크를 올리고 싶은 상품을 검색하면 돼요. 저는 제 컨텐츠에 그 궁금해하셨던 상품이 있으셔서 오만 핸디 청소기라고요. 그거를 궁금해하셔서 일단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청소기에 대해서 다 나오죠. 그러면 보시면 제가 링크 제 컨텐츠 영상에서 사용했던 청소기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 청소기에 대해서 그 문의를 해주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지금 링크를 제 유튜브에다가 올리려고 합니다. 일단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청소기를 찾았어요.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하얀색인데 이제 이거는 검정색으로 나왔는데 검정색이 더 이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거 링크 생성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URL이 나오죠. 그래서 URL을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URL을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에 게시글 작성 시 아래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라고 써있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거를 꼭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해요. 그래서 이거를 공개하여야 된다고도 나와 있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지침에 따라서
이거를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나 봐요. 문구를 꼭 삽입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반드시 이 URL을 복사하고 나서 이 아래 문구, 이 포스팅은 쿠팡 활동, 이 문구를 꼭 달아주세요. 그럼 이제 여기 제 영상에다가 URL 복사한 거를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쿠팡 파트너스에 대해서 뜨고요. 링크를 남겨놓고, 그리고 아까 분명 문구를 넣으라고 한거 있잖아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에 이거를 복사를 또 해서 제 유튜브 밑에다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제 블로그 같은 데 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다가 하셔도 되세요. 근데 이제 저는 왜이 보만 핸디 청소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물어보셔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제품이 어떤 건지 궁금해하셔서 이제 넣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영상 중에 아 이거 홍보하면 참 좋겠다 하는 것들 위주로 이제 영상 찍은 것 중에 보여진 그런 물건이면 상품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제 영상 중에 이 보만 핸디 청소기를 썼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이게 제 영상이 아까 그 영상에 올려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달려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앞에다가 이왕이면 더 문구 이렇게만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링크를 들어가 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다시 수정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수정해 볼게요.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위에다가 적어놓을게요. 다시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 영상에 들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맨 앞쪽에 이렇게 해놨어요. 저도 이거 처음 해보는 거라서 다소 어설플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이걸로 해서 수익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일단 모르겠어요. 그치만 이렇게 하는 부업의 일종도 있으니까 한번 저처럼 따라해 보셔서 블로그든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 본인의 유튜브 영상에 올리든 그래서 이 일로 수익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고요. 나중에 수익이 생기면 또 그거에 맞게 또 콘텐츠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한거 쿠팡 파트너스에 가입을 해서 제 이제 쿠팡 파트너스에 가입을 해서 이제 여기 상품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상품을 제 유튜브에 올리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거니까요. 꼭 항상 이 문구,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에게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문구는 꼭 넣어주세요. 안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이제 더 자세하게 상품 같은 거 사진을 올려놓으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이거를 클릭을 하면 쿠팡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이 가요. 이거에 대해서 수익금이 3, 4% 이제 제 수익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 밑에 쫙 깔려 있죠. 저는 이제 링크만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쉬우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에다가 링크, 쿠팡 파트너스와 이렇게 협력을 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이렇게 상품을 올리는 것까지 다 해봤고요. 이제 이후에 수익이 생기면 제가 더그 후에, 다시 콘텐츠를 작성해서 수익이 얼마나 생겼는지에 대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도 노하우가 생기겠죠? 이제 저도 처음에서
뭐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큰 시작이 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하셔서 유튜버로서의 수익을 낼수 있는 그 기간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범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화 되려면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틈에서 이제 이 쿠팡 파트너스를 활용해서 수익화를 낼수 있는 부업을 하다 보면 더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저도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제가 했는데 여러분 당연히 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부업을 활동으로 요즘 많이 하신다고들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하셔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내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다시 컨텐츠를 찍을게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처럼 뭐 이걸 통해서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이런 영상을 찍고 보고 싶긴 하네요.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저도 힘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럼 다음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